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.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. 생태계가 살아 숨쉬고 있는 한국의 갯벌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. 그 아름다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. 전남 신안군 일대에 펼쳐진 갯벌입니다. 바닷물이 수천 년 들어왔다 나가며 쌓아놓은 개흙이 넓은 갯벌을 이루고 있습니다.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갯벌을 파고드는 푸른 바다의 물길이 나무 뿌리 같기도 하고 살아있는 생명체의 핏줄 같기도 합니다. 갯벌은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생태 교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. 짱뚱어가 폴짝폴짝 뛰어다니기도 하고 농개가 커다랗고 빨간 집게를 치켜들기도 합니다.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갯벌 중에서 85%가 전남 신안군에 있습니다. 신안의 갯벌 크기가 서울 면적의 두 배에 육박합니다. 신안군은 갯벌 보호를 위해 세계유산팀과 갯벌 관리팀 등 모두 7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이 아름다운 갯벌이 우리 미래의 소중한 자산으로 보존되길 바라봅니다. 아침에 한 장이었습니다.